오늘은 풍신여 중에 이제 카자아에 대해서 교육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시고 형님들 카자아가 계급이 많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스. 일단 철권 에잇에서 카자아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카자아면 가장 큰 변화, 통발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통발 아바브 오른손인데 발동이 16입니다. 16으로 쓸 수는 없어요. 아바브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가드를 해도 마이너스 99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딜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맞췄을 때는 이렇게 인게이저가 켜지면서 달려갑니다. 플러스 17 가지고 오면서. 근데 이 데빌 카자로 변했을 때는 레버를 아바브 오른손하고 레버를 놔주면 데미지 40을 줄수 있어요. 위에 히트를 소모하면서. 보시면 찌직하면 히트를 소모하죠. 근데 레버를 앞으로 하면 히트 대시가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통발을 진짜 엄청나게 써줘야 됩니다. 웨이브 하면서. 왜냐면 이 통발을 써줘야 나중에 기존에 있던 나락, 오른발, 왼손, 뭐, 오른발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락을 쓸수 있고, 태세를 쓸수 있어요. 이 태세를 이런 식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통발을 갈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심심하면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신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섬광 3타가 보고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2타까지 쓰고, 맞는 거 확인하고, 딜레이를 주고 3타를 때려도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운을 가져가기 때문에 웨이브에서 나락이나 아니면 웨이브에서 뭐 자종이나 아니면 뭐 통발이나 이렇게 이질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얘는 11딜캐가 뒤 왼손 오른손 속지로타가 11입니다. 그래서 11딜캐가 이게 벽방이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투투가 12딜캐 플러스 7을 가져가고, 이번에 새로 생긴 13딜캐가 1 왼손 오른손입니다. 이게 13딜캐예요. 이게 발동이 13입니다. 그래서 1 왼손 오른손 맞히면 인게이저가 켜지고 또 이질 걸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히고 레버 앞으로 밀어주면 히트 대시에서 밝기가 확정으로 들어가요. 뻥발이나. 그래서 대신 이 기술은 막히면 죽습니다. 19예요. 19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물론 뭐 딜캐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써도 되지만, 딜캐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아껴야 되는 기술이에요. 딜캐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3 양발 다음에 양손을 연타해주면 이신 벽홈을 때려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벽홈용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3 양발 다음에 양손 연타해주시면 나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카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카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상 원투. 이 기상 딜캐가 13이에요. 기상 딜캐 13 중에 가장 좋은 딜캐를 자랑합니다. 맞히면 콤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콤보를 넣을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얘 아까 기술 중에 아바 왼발. 이 자종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막혔을 때 딜캐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맞췄을 때는 콤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콤보 시동기 중단이기 때문에 이질을 걸때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까처럼 뭐 인게이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나락을 미리 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자족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그 자족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뭐 태세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나락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카자의 기술 중에 뭐 기본적으로 얘는 히트를 켰을 때 데빌 카자아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 데빌 카자아로 변신했을 때 기술들이 강화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섬광하고 3타를 맞추고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후속타가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31 데미지 8이 더 들어가요. 그렇지만 히트를 소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헌투하고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31을 달면서 히트가 답니다. 그리고 아바브 오른손하고 이 통발류의 기술도 레버를 아바브 오른손하고 레버를 놔주셔야 돼요. 그러면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레버를 앞으로 밀고 있으면 히트 대시가 나가요. 그래서 레버를 꼭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1 양발. 이걸 맞췄을 때 2를 가지고 3을 해주면 플러스 11을 가져갑니다. 풍신 스텝.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별로 안 써요. 이렇게 해서 지뢰 증가치 하고 3하면 풍신 스텝에서 2질 걸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나락을 쓸 수도 있고, 뭐 자종을 쓸 수도 있고, 초풍을 쓸수 있고, 이렇게 히트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 레이저가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거였다? 하단 레이저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하단 레이저가 있는데, 하단 레이저가 있으면서 소모하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락강.
나락강 해본지가 여기 이제는 왼쪽만 누르면 나갑니다. 네. 나락강 그리고 왼손만 눌러줘도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왼손을 누르고 레버를 뒤로 해주면 내신권이 해본지까지 안 갑니다. 그럼 웬만하면 해본지를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버터 왼손만 한 번 더 눌러주면 해본지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넘어졌을 때 1 양손을 넘어졌을 때 상대가 넘어졌을 때 1 양손을 하면 하단 레이저가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하단 레이저가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위에 히트가 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트를 소모하면서 하단 레이저가 나가요. 근데 상대가 넘어졌을 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바뀌는 부분들이 살짝씩 있는데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히트를 켜줬을 때 해븐즈도 내신권도 하고 지금 보시면 그냥 생 내신도 이렇게 됩니다. 히트를 소모하면서.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레버를 뒤로 해주고 있으면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해븐즈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콤보를 조금 설명드리면 소통을 마치고 이 지금 6부 토네이도가 3을 유지하고 있어야 나가요. 이렇게 3을 유지하고 오른손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 이 3을 유지를 안 하면 이렇게 치는 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3을 유지해야 이런 덤프가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콤보는 유지해주고 가서 나락강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토네이도 시키고 왼발 왼손 3 유지하고 왼발을 연타해주면 이 신달킥까지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3을 유지해주면 이번에 특수 스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2타까지만 하면 이렇게 웨이브가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콤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신달킥. 근데 본인이 능력이 조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된다. 초초 뒤에 오른손 오른손 덤퍼 이렇게도 되고, 오늘 논이 좀 더 이렇게도 때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왼발 이렇게 2타 때리고 그 다음에 3에서 양손. 왜냐면 얘는 이제 토네이도가 이 상황에서 여기서 양손을 연타하면 이렇게 토네이도가 되는데 내신도 이게 토네이도가 돼요. 내신도 이렇게 토네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쓰임 용도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뭐 본인 능력이 좋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때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날리고 그냥 쉽게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종을 맞췄다, 이 자종을 맞추면 반시계 밑에 쪽 횡신, 그리고 EP 쪽은 위로 횡신이에요. 반시계가 아래쪽 횡신 왼발 D2-2 서퍼로 때려주고 뒤 오른손 양손으로 때려도 콤보가 됩니다. 이렇게도 돼요. 본인이 능력껏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주고 D2-2 서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뭐 나락강을 하셔도 되고 똑같이 하고 D2-2 서퍼 3 유지하고 때려주고 왼발 왼손 3 유지하고 신다킥도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콤보를 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횡신 왼발을 때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바로 D2-2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됩니다. 바로 하셔도 되니까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반시계 왼발을 꼭 때려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걸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떡포로 만약에 내가 이 콤보를 때렸다 그럼 바로 토네이도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쉬운 거는 1-2-4-3 D2-2 양손까지 들어가요. 60입니다. 되게 쉬워요 이 콤보는. 그냥 1-2-4-3 D2-2 양손. 근데 데미지를 3을 더 주고 싶다? 대시에서 앉아서 기상 양손 D2-2 양손 3이 더 많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때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콤보를 때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마신권 같은 경우에는 뭐 D2-2 서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기상 앉았다가 양손 이렇게 한번 때려주시면 됩니다. 하고 D2-2 서퍼 다시 한번 가서 D2-2 양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앉았다가 일어나서 천천히 하고 서퍼로 때려주시고 D2-2 양손. 많이 달죠? 가장 간단하면서 센 콤보예요. 그냥 앉았다가 기상 양손 D2-2 서퍼 그리고 D2-2 양손 이렇게 천천히도 들어가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지금 콤보로 때리시는 게 조금 쉬우니까 이렇게 때리셔도 됩니다. 방금처럼. 물론 뭐 이렇게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난이도가 솔직히 있기 때문에 대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상 양손으로 시작해서 때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벽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만약에 내가 뛰었다 그러면 떡퍼로 토네이도를 시킵니다.
버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양발 다음에 양손을 연타해 주시면 이렇게 콤보가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3양발 하키로 양손 연타해 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3타로 토네이도를 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토네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콤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타로 토네이도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된다. 투투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역캔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3타로 토네이도 했을 때는 이렇게 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타로 토네이도 시키는 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주는 게 좋은데, 단 하나, 내가 데빌 카자로 변했을 때는 3타로 토네이도 했을 때 해븐즈를 때릴 수 있어요. 이 해븐즈 다음에 상태가 극기상하면 이 기원권이 열립니다. 극기상할 경우에는 해븐즈가 열리기, 그러니까 기원권이 열리기 때문에 바닥으로, 이거를 바닥으로 들어가 줄 수가 있어요. 바닥으로 해서, 아이고, 이건 안 됐죠? 앞으로 오는 거로 바꾸고, 서서 따라가기. 그래서 3차로 토네했을 때는 본인이 능력이 된다, 대시 해븐즈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바닥으로 들어가고, 극기상하면 기원권을 맞으면서 뒤로 돕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이 상황에서 이지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상대가 가만히 있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서워서 풍신당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 바닥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1 왼손 오른손하고 히트 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떠오릅니다. 벽에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도 애매하고 서 있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하고 레버 밀어주고 해주고 이렇게 콤보가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일어날 것 같으면 기원권, 아니면 내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이지를 걸어서 나락을 한 번 더 맞춘다거나 하면 되고, 이렇게 무섭게 게임하면 상대는 못 일어나고 가만히 이 상태로 누워있게 돼요. 그러면 이 누워있게 되면, 누워있어? 그러면 너 강제로 이렇게 세워줄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콤보 어려우시면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게임이 거의 터져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게임을 하셔야 되고, 중거리에서는 게임을 하실 때 그냥 통발 위주로 게임을 하십니다. 통발 위주로 게임을 하시고 항상 통발을 맞추고 통발을 먼저 따라준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통발 맞추고 통발을 하면 상대가 발악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락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 아니면 이 나락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태세 쓰는 거예요. 이 태세를 맞추고 플러스 4기 때문에 기원권을 항상 깔아주십니다. 기원권을 깔면 상대의 모든 발악이 다 카운터 나기 때문에, 뭐 반격기, 패링, 레이지 아치 빼고는 다 카운터가 나기 때문에, 물론 히트를 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나락이 어렵다 그러면 기원권 깔고 다시 한번 태세를 깔고 기원권. 근데 이거를 상대가 안 깨긴다, 기원권 태세 기원권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거 맞추고 양잡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계속 맞고 개기기도 안 하고 안 해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기원권 카운터 났다, 콤보 제일 쉬운 거 때리세요. 그냥 이렇게 제일 쉬운 거, 예전에 있던 것들 그냥 때리셔도 돼요. 왜냐면 콤보를 너무 어렵게 시작을 하시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쉬운 콤보 위주로. 그래서 기원권 카운터 났다, 땅땅땅 토네이도 시키고, 뭐 이거 다음에 이렇게 3 유지해서 시타킥도 있고 똑같아요. 땅땅땅 토네이도 해고 D2-2 양손도 돼요. 이렇게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취향껏 때리시면 돼요. 이게 더 마음에 든다, 이거를 쓰시면 되고, 이게 더 마음에 든다, 이 취향으로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될 거니까 제가 랭매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에서는 그냥 통발을 좀 어느 정도 갈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갈기시고 막히면 마이너스 9니까 그냥 막고, 그리고 가끔은 선광으로 질러주고, 맞히면 한 번 더 통발이냐 태세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나락을 본인이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통발 다음에 상대가 안 앉는다? 그러면 태세하시면 돼요. 그리고 태세를 맞추면 기원권을 상시 깔아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까세요. 태세를 맞췄을 때는. 왜냐면 플러스 4기 때문에 상대가 발악을 하면 이 기원권이 카운터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이제 기원권이 카운터 서서 막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원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카운터는 플러스 17이에요, 참고로. 다리를 붙잡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쉬운 콤보 위주로 쓸게요, 제가. 그냥 알려드린 것 중에 초풍 맞히면 그냥 신3단 3타 다음에 떠퍼로 띄우고
뭐 예를 들어서 떠퍼 뛰면 원투포스리 디투투 양손 이런 거 위주로 할게요. 마신 건 다음에도 볼게요. 중간에 손발 위주로 깝니다. 하고 맞췄죠? 상대가 나를 상대가 저를 맞췄습니다. 손발 깔고 통발 깔고 텀강 괜찮아요. 맞았죠? 근데 이 통발을 깔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 뭐가 좋냐? 또 때려주고 일어나. 그쵸? 통발 막죠? 근데 중거리에서는 이 섬광이 상기 기술이기 때문에 붙었을 때는 섬광을 꼭 보고 3타를 쓰는 걸 연습을 하세요. 섬광 가드시키고도 섬광 이렇게 해주고 통발. 근데 이러면 상대가 서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서서 막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주고 1,2,4,3 D2,2 양손 오스로 그리고 태세합니다. 그리고 기원권 해줘요. 또 뭐 할 거냐? 이제 저도 변신을 해야겠죠? 변신할 거는 항상 해주시고 얘는 히트 스매시가 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얘기를 안 드렸지만 통발. 네, 어쨌든 상대가 했죠? 똑같아요. 통발 마치고 이번에 태세 기원권. 근데 상대가 안 막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레버 놓고 지지지지 다시 한번 레버 놓고 갑니다. 레버 놓고 지지지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만히 있으면 히트 스매시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히트 스매시가 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별게 없어요. 또 중거리에서 애매하면 선방 그리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띄워주고 D2-2 양손 오치러 태세 막기 시작했죠. 태세 개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태세 맞추고 기원권 갈기는 거예요. 근데 기원권도 카운터면 콤보고 노멀이면 기원권 또 갈기면 됩니다. 태세 기원권 카운터 났죠. 제가 얘기한 대로 떡퍼 때려주고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나락을 못 써도 운영이 됩니다. 태세를 맞추면 상대 입장에서 플러스 4니까 내가 기원권을 깔아주면 상대가 발악을 못하고 내가 만약에 기원권 했는데 태세를 했는데 상대가 발악을 안 한다 그럼 태세 이렇게 게임하면 돼요. 네 똑같이 갑니다. 통발 성강으로 개겨주고 이번엔 뭐 할 거냐? 태세 기원권 상대가 발악을 안 하죠? 태세 근데 상대가 두 번째에서 발악을 했어요. 그러면 태세 맞추고 내가 상대가 잡기를 못 풀면 여기 태세 맞추고 잡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통발? 아이고 통발 안 나왔죠? 통발? 아이고 통발 맞추고 통발 다시 한번 이번에 나락 한번 해줄게요. 때려주고 일양손 합니다. 항상 이걸 맞추고 일양손 해요. 하단 레이저 때려주고 가서 히트 스매시만 끕니다. 마지막에 하단 레이저를 꼭 써주세요. 왜냐면 해본지 다음에 하단 레이저를 필드에서 못 막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통발 해주고 이번에 뭐 할 거냐? 태세 다음에 이번에 양잡할 겁니다. 양잡도 해주고 잡히죠? 이게 제일 간단한 운영이에요. 태세 양잡 근데 상대가 막죠?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상대가 앉았죠? 그러면 태세 다음에 기원권 하면 됩니다. 기원권 마치고 다시 일어나면 태세 기원권 다시 기원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세 막았죠? 그러면 이렇게 막는다.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원래대로 돌아서 통발을 해주면 되고 저는 작게 풀겠죠? 해주고 이번에는 통발 지지지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일어나면 통발 지지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하단 배합을 중단을 막는 거면 하단 쓰면 되고 하단을 막는 거면 중단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는 아주 쉽게 게임을 해야 되니까 딴딴 조금 완벽하겠죠? 해주고 개잘해 때려주고 태세 양잡 걸렸죠? 떡포로 뛰어주고 제일 쉬운 콤보 딴 해주고 갑니다. 하면서 다시 깁니다. 해주고 다시 해주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지지지지지 해주고 제한테 기회턴 있으면 히트 스매시 하단을 써주면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카즈아는 쉽게 게임할 때는 그냥 통발 맞추면 가서 다시 한번 통발 내가 이득 상황에서 그 태세 맞추고 기원권 태세 맞추고 양잡 서서 막네 그러면 태세 이렇게만 게임해도 게임이 진행이 돼요. 별로 어렵게 게임 안 하셔도 돼요. 통발 위주로 통발 아이고 이거 안 했는데 때려주고 딜캐 일어나면 다시 통발 아이고 아쉽다. 상대가 일어나면서 본인 공격을 했죠. 제가 늦었죠. 해주고 어려운 콤보 안 쓰셔도 돼요. 아이고 통발 오 형님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 이 형님 무서운데 안 일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뻥발 때리면 됩니다. 그냥 뻥발 때리시면 돼요. 안 일어나 이렇게 세워줄게. 통발 해주고 기다립니다. 통발 때려주고 기상킥 일어나면 통발 시계를 피했죠? 상대가
시계를 피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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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로 게임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다가 내가 가서 이제 서서 막으면 뭐하냐? 통발 때려주고 다시 일어나면 통발 맞췄죠? 다시 통발 다시 성강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태세 다시 성강 다시 일어나면 태세 아니라면 확정이에요 형 아니라면 확정이야 앞으로 밀어주고 하단 레이저 한번 해주고 넘어지면 하단 레이저 하라 그랬어요 필드에서 웬만하면 맞아요 데밀카지 할 때에요 그리고 위로 빠지고 통발 때려주고 가서 태세 해주고 기용권 해주고 콤보 여전히 같이 맞았죠 그리고 D2-2 양손 뭐 찔러 그리고 태세 다시 기원권 태세 기원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서 근접 싸움에서 3강 질러버리고 3타 보고 쓸 수 있으니까 이 느낌으로 다시 때려주고 아니면 태세 기원권 근데 상대가 안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뭐 어떻게 되냐? 태세 양잡 하면 됩니다 선생님 초풍 강의도 하실 예정 있으신가요? 다시 태세 양잡 근데 상대가 앉아서 이렇게 막죠? 아이고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태세 다음에 상대가 지금 앉았잖아요? 태세 자종 D2-2 가장 쉬운 콤보 땅땅 양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금 태세 맞고 상대가 앉았으니까 자종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는 어렵게 게임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단 막았네? 하단을 뭔가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자종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태세 다음에 왜냐? 개기도 어려운 게 태세 맞추고 기원권이 깔려있으니까 못 개기는 거예요 갑시다 해주고 딜해주고 태세 이번엔 기원권 여전히 서서 막죠?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또 중간에서 통발해주고 다시 통발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락광 막았죠? 근데 딜캐 못했죠? 다시 찌지지지지 갑니다 다시 일어나면 찌지지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계속 그리고 하단 한번 써주고 막기 어렵죠? 올 것 같으면 다시 통발 원원 다시 원원 너 한 번 나 한 번 통발 하는 게 없다니까 중간에 그냥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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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강 그리고 이제 상대가 안 막을 것 같으면 태세 또 태세 태세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세워야 돼 상대도 따라하고 있죠? 내가 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쉬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세 태세 막았죠? 시계로 돌죠? 어우 떨었다 이거 태세 기원권 끝낼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형님 됐네 나도 변신 한번 합니다 변신 한번 해주고 섬강 일양손 하단 레이저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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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 끝나죠 가만히 있으면 레이저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예 계속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일양손으로 해주고 형님 죄송해요 간단합니다 이제 상대방이 태세 맞고 태세 맞고 상대가 뻘듯이 앉기를 할 것 같거든요 아이고 이번엔 질렀죠 상대가 뻘듯이 앉기를 하죠 제가 말한 대로 그러면 다시 한번 저도 통발해주고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근데 성강으로 먼저 저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배우신 것 같아요 이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종해주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D2-2 땅땅 때려주고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리고 이렇게 세웁시다 따당 그리고 다시 한번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요 이렇게 세웠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별게 없죠 별게 없는데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갑시다 갑시다 통발 가드시키고 어우 쩔어 이분 벌써 이틀 썼는데 너 한 번 나 한 번 다시 서 그리고 가서 태세 다시 통발 다시 성강 리치가 길어지거든요 제가 이기거든요 일어나 다시 이러면서 일어나면 뭐 할 거냐 다시 통발 그리고 다시 통발 찌찌찌찌 내가 이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땐 항상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이걸 해주는 거 이렇게 하고 태세 다시 태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특별한 거 안 하죠 나락도 안 하고 그래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가자 통발 맞췄죠 이번엔 태세 부양잡 잡히고 다시 한번 태세 막았죠 안 아파요 다시 태세 안 아파요 그럼 일어나면 뭐하냐 이제 통발 찌찌찌찌찌찌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뭐하냐 다시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면 안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이렇게 안 일어나면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안 일어나면 뻥발이나 태세나 아니면 하단 레이저 쓰면 돼요 형님 형님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형님도 이제 구라TV를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돼 내 점수 아이고 내 점수
그러니까 형님 빨리 그 구라TV를 보셔야지. 아 빨리 이겼어야 되는데. 근데 요시미츠는 살짝 예외예요. 왜냐면 요시미츠는 어쨌든 요불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동발 성광 때려주고 일어나면 태세 기원권 똑같죠? 충충충충 유불하겠죠? 안하네? 충충충충 유불하겠죠? 형님 제가 알려줬어 이거. 그러면 나락강 오 막았죠? 충충충충 와 잘했다 이거. 통발 형님 에이 너무했다 기원권. 아 형님 14에요 난나 오지러 하단 에이지 한번 씁니다. 오 막았네. 하고 하단 쓰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별게 없습니다. 계속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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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가주는 거예요. 중중중중 에이 형님 그거 제가 하는 건데. 에이 기원권 중중중 통발 통발 다시 통발 슉슉슉 똑같아요. 일어나면 다시 통발. 근데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면 원투포쓰리 디투투 레이저 그리고 다시 통발 게임 끝나죠. 별거 없어요. 카즈는 이거예요. 초보자분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통발 통발 위주로 통발 성광으로 때려주고 달려가서 다시 통발 성광으로 때려주고 다시 통발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땅땅 하고 어떻게 놓쳤죠? 다시 한번 가만히 있어요. 무서우니까 아이고 때려주고 상대가 가면서 통발 다시 통발할 거예요. 통발 지지지지지 그러면 일어나면 다시 통발. 오우 이거 상대가 레이저치 잘 썼네요. 이 느낌으로. 근데 막 이 통발을 계속 깔아놓으면 어쨌든 통발을 깔아놓은 것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하단을 막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단을 쓸 수 있는 내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막았죠? 막았죠? 근데 상대가 잘 막은 겁니다. 저기서 제가 통발을 또 했으면 또 맞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카즈아는 통발을 맞추냐 하단을 맞추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입니다. 딴딴 형님 그만하세요. 다시 통발 다시 통발 다시 통발. 어이구 상대도 잘하고 있죠 저걸로 지금. 형님 다시 통발. 어 형님 죄송해요. 빌케해주고 원투포쓰리 디투투 양손 때려주고 가서 뻥발 통발. 오 맞았다. 변신 나도 변신해요. 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레이저 쓸 수 있으니까 이럴 것 같더라. 이것도 어려우면 양잡하시면 됩니다. 구양수분 확정으로 들어가요. 또 일어나면 다시 뭐하냐? 다시 통발.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별로 없죠? 계속. 그리고 레이저치를 만약에 상대 기술을 막았다? 그러면 잡기 하시면 돼요. 잡기가 확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초풍으로 들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잡기 하시라는 거예요. 오른잡기 하셔도 됩니다. 통발. 이거 때려주고 1,2,4,3 D2,2 양손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다시 통발 다시 통발 그리고 다시 한번 통발 찌찌찌찌 그리고 하단 내기죠.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런 느낌으로 계속 안 일어나? 때려주고 다시 통발 이요 다시 통발 이겼죠? 별거 없죠? 지금 보시면 통발 통발 그리고 이렇게 통발을 깔아놓으면 상대가 하단을 못 맞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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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게 돼요. 이게 기회가 기회 비용이에요. 내가 중단을 맞췄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형님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디투투 하고 다시 통발 성광 때려주고 이제 하다 못 막는다 막았네. 그러면 계속 다시 통발하는 거고 통발 계속 똑같이 어? 또 못 막네? 그러면 이제 다시 태세 또 태세 기원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도 변신 한번 해보고 해주고 다시 다시 가만 있어요. 통발 기다려요. 다시 통발 해주고 마무리 되죠. 이러면 똑같은 느낌. 통발 통발 태세 상대가 막을 것 같다 그러면 통발을 계속 막는다 그러면 하단을 써주는 거고 D2-2 때려주고 다시 통발 때려주고 나락 오랜만에 나락썼죠. 근데 하단 또 막았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단을 그 타이밍에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나는 간단한 거예요. 다시 통발 써주면 돼요. 그 다시 통발 계속 똑같이 해주고 어 형님 죄송합니다. 통발 어이구 어이구 개잘해. 찍고 뻥발 계속 통발 통발 통발
갑시다. 태세, 태세, 태세. 안 막을 거예요. 하단 안 막을 거예요. 안 막을 거예요. 막죠?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태세를 막기 시작했으면 자중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모두 할 수 있냐? 그러면 나는 또 다른 것도 해줄 수 있어요. 때려주고 태세 막았죠? 하단을 막기 시작합니다. 통발. 그러면 난 또 다시 통발로 가주는 거예요. 끼요. 그러면서 통발 다시 한번 통발. 간단하죠? 통발 다시 통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그냥 하단을 한다, 하단을 막는다, 중단을 써주고, 중단을 막는다, 하단을 써준다. 근데 하단을 맞추면 기원권이나 아니면 태세를 더한다냐 아니면 양잡을 더하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쉽게 쉽게 하셔서 이득을 챙기면서 게임을 조금 즐겁게 초보자분들이 카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고 계급도 많이 오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라TV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피스.